연예인인데 저기네 개그맨. 아 개그맨. 양세형이야? 우차차에 나오는 애. 우차차에. 이름은 모르겠네. 양세형 닮았는데? 아 그래? 응. 발생하는 거. 점검해도 저런 일이 없어. 근데 점검해도 저런 일이 발생하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는데. 서로 왜 저런. 아 진짜. 개인은 다 그렇지. 개인이 맡은 시대는 다 그렇지. 자, 내가 보기엔 저 옛날 차야. 옛날 차는.
와, 리타노 소리 대박이다. 보조 브레이크 방금 걸었잖아. 근데 이 차 3단이 최대인 것 같네. 3단이 최대? 응, 원래 4단이거든. 와, 2단 반 끌렸지. 먼지가 많노. 응? 앞에 왜 이렇게 먼지가 많아? 수원 정류장님,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입니다. 대한항공, 에어프랑스, KLM, 델타항공 이용승객께서는 이번 정차장에서 하차해 주시기 바랍니다. This stop is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Passenger Terminal 2. 들으면 안내방송 안 나온다. KLM or Delta Airlines, please get off at this station. 前方到站是银川国际机场第二航站乘坐 한번 눌러볼게. 达美航空的旅客请在本站下车次は인천国際空港第二旅客ターミナルです大韓空港エールフランス 80km 제한이라 속도를 못 내. 제 과속 카메라 있어. 그래가지고 속도 못 내. 아, 이거 장기 주차장에 버스 많다. 도심공항 리버지. 뭐야, 아직 하이데커 많이 있네? 어, 하이데커 많이 있다. 그치? 어, 제 하이데커. 네다섯 대 있는 것 같아. 미니버스 한 대 하고 비행기 두 대 내려온다. 두 대 지금 내려오고 있어. 장기 주차장으로 걸어갈 수 있나? 순환 버스 타면 장기 주차장 갈 수 있는데. 순환 버스 타고 장기 주차장 갈 수 있어. 비행기 하나. 1층에서 타는 건 장기 주차장, 3층에서 타는 건 내리기 타는 거. 처음 알았거든요. 내가 수업 봤을 때. 그러니까 잘 알아보고 타야 돼. 그냥 여러 가지 노선이. 수업 봤을 때 타는 건 되게 친절하시네. 당연하지. 되게 친절. 공항인데. 아, 공항 진짜. 공항은 나도 모르겠네. 소방서. 어차피 주차장으로 이어져 있어. 소방서에서 소방서 정류장 있어. 여기일 거야. 여기 수납 버스. 수납 버스. 장기 주차장 가니까 여기 오른쪽이. 자가용 서 있는 데 있고, 좀 더 앞에 가면 버스 서 있어. 차라리 그냥 차 타고 오는 게 낫다. 뭐? 차라리 그냥 차 타고 오는 게 낫다고. 그래?
어차피 하루에 얼마? 거의 한 2, 3만 원 할걸? 2, 3만 원? 인천이라 더 비쌀걸. 김포 내가 한번 1박 2일 했을 때 15,000원 나왔거든. 그래도 공항버스 타면 맞지? 왜 노선버스로 가? 좀 들어와야 되는데? 돈 있으면 차평원 게 그거 오히려 나을 거야. 아, 그 지하로 가는 길이 여기였구나. 대한항공 보잉 747 8i 하나는 보잉 777이다 보잉 787이 안 보이네. 안 보일까? 이거 진동만 해. 엄청 옛날 노랜데 이거. 자, 내리자.